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양양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연어를 매년 천만 마리 이상을 기르는 바로 그 기간인데요, 바로 짜잔, 이 피라라고 해서 한국수산 자원공단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거는요 바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연구원님, 네, 선생님이, 네, 초대를 해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쪽에 연어가 있는 건가요? 네, 저기 지금 저희 어린 연어 사육동에 어린 연어들이 있고요. 네, 네. 한 약 30만 마리 정도 있습니다. 아, 오늘에 30만 네. 마리? 아, 우선 가보시죠. 네. 아, 여기 도착을 했는데요. 오, 여기 연어 유치원. 네. 와, 이런 곳은 처음 오거든요. 우와. 야, 이거 왜 이렇게, 우와. 오, 저런 것도 있네. 와, 신기하다. 연어 양식장은 지금 처음 와보거든요, 여러분. 연어, 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가볼게요. 와, 여러분. 와, 이거 뭐예요? 어, 이건 네. 지금 연어한테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게끔 사료 자동 공급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자율 급식. 와, 신기합니다. 네. 아, 이게 네. 사료구나. 네. 야, 신기해요. 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움직이잖아요. 이거 네. 다 연어죠? 네, 다 연어예요. 와, 얘네 지금 이렇게 하면 손이 올라오겠다. 와, 잡았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연어 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커지는 건데, 귀여워. 이게 처음에는 별로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기 물결치는 것들이 다 연어네. 가격은 좀 많이 적은 상태고요. 네네. 이 한 사육조당 100에서 150만 개 정도 불러주세요. 와. 올해 705만 마리가 다 방류된 상태입니다. 705만 마리요? 네. 이 정도면은 한 얼마 정도 기른 걸까요? 한 3달 정도 기른 겁니다. 아, 3달 정도요? 네. 정확히 한 70일 정도? 70, 80일 정도. 와, 연어 친구가 옆에 무늬가 있네요, 확실히. 네. 아, 여러분 신기하죠? 지금 이런 장비들로 해서 연어 친구들을 직접 자연에 있는 그 친구들을 산란을 받는 겁니다. 이곳은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초기 사육지라고 해서 지금은 네. 다 빠져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기 부화실에서 추종나 부화실에서 난이 이제 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초기 사육지 깔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연어 사육동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아, 여기서 부화를 하고 그렇죠. 저쪽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코끼리들도 이제 난항이나 주머니를 달고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얘들이. 이제 유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죠.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난항이 흡수되는 기간을 채우고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연어가 없잖아요. 근데 연어 없는 이유가 보통 몇 월 달에 되게 많죠? 10월 중순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있었는데. 아, 그때 한창 네. 여기서 굉장히 바쁘게. 그렇죠. 아, 우선은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몰랐는데 요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오, 이게 뭐예요? 여기는 이제 네. 연어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보관을 하는 곳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네. 수정이 끝난 연어들을 여기다 이제 깔아줍니다. 깔아주게 돼서 부화할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에서 부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화기구나. 지금 이제 박스식 부화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게도 여기 자원관에서는 연어 친구들이 자연에 있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까 굉장히 긴 통로 있잖아요. 네네. 거기로 들어와서 직접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거 혹시 연어예요? 네, 이건 어린 연어들. 아, 여기도 연어가 있네. 네. 그냥 이렇게 봤을 땐 여러분 그냥 송가리 같은데 다 연어라고 합니다. 원래 연어가 네. 방류를 했을 때 하천에서 한 60일 정도 머물러다 갑니다. 아. 바로 방류를 해도 이제 하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기로 커서 이제 바다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잔류한 거네요, 살짝. 그렇죠. 기다리고 있구나. 이제 좀 기다리는 거죠. 아. 오,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산자원공단 여기 내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수로인데 연어들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와, 물을 역류하는 습성을 이용한 거거든요. 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어미 연어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야, 여러분들 10월 달에 오면은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보시길 바랍니다. 아, 예, 당연하죠. 네. 이제 저쪽에 가면은 연어 이제 전시 체험장인가요? 네, 전시 체험관. 네, 체험관. 네, 네. 자, 이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뚜루뚜뚜. 와,
자, 이곳에 오면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게 그거죠? 바람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수정란은 원래는 살아있을 때 네. 이제 약간 연분홍빛을 찌는데 발생이 어느 정도 되면 보랏빛을 찌게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우와, 이거 너는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원래 암컷보다 이제 수컷 캐처가 엄청 크거든요. 수컷 캐처가 많이 크고 이거는 조금 더 큰 개체인데 평균적으로 한 80cm 이상 하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이 머나먼 태평양에서 돌아다니다가 우리나라를 회귀하는 친구인데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키가 197인데 좀 크네요. 한 1m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야, 여기 보면은 수정란이랑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로 나오네요. 바란란, 네, 부화치어, 그 다음에 어린 연어, 네, 청소년기까지 이제 민물에서 지내다가 이제 바다로 떠나가는 거죠. 그 성어가 돼서 다시 회귀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연어죠. 이렇게 연어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나라 연어는 제가 알기로는 개연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연어를?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연어를 그냥 네. 그러니까 종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연어를 그냥 연어라고 합니다. 아, 그냥 연어. 그냥 연어라고 하고 이제 앞에 다른 연어들 학명들이 다 붙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 곱사연어. 아. 홍연어라고 해서 여기 옆에. 와. 홍연. 은연어. 연어가 종류가 진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이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일본에 회귀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래 곱사연어가 옛날에 회귀를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회귀를 안 하는 상태고 저희 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매년 지금 연어를 약 1,000만 마리 가까이 이제 방류를 해서 태평양으로 네.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매년 자원량이 계속 급감을 해서 그런 외적인 요소에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가 불법 포획을 좀 산란 시기 때 개중엔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약 암컷 한 마리에 보통 포란을 2,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걸 그냥 이제 식용으로 드시기 위해서 네네. 이제 개체를 빼서 그냥 알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와, 근데 진짜 요거 신기하네요, 이게. 네, 우리나라 연어가 네. 바다로 갔다 온 회유경로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게 제일 깁니다. 다른 어떤 연어보다 긴데 이제 여기에 출발을 해서 이제 일본을 거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가죠. 아, 얘네는 그냥 다 돌아다니네요, 그냥. 네,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쪽을 또 일본을 또 통과해가지고 오게 되죠. 우리나라 연어가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키로수를 돌아다닌다는 거죠? 25,000이요? 네, 이 정도로. 와, 보셨죠? 지금 이런 피라라는 기관에서는 확실히 이 연어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 그 다음에 이제 수산 자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리려는 그런 노력을 많은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매년 연어가 줄어들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알을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낳는데 낚시 또는 알만 짜서 그것만 따로 버리거나 아니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매년 매년 단속을 했을 때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좀 바꿔서 연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많이 보존되고 많은 친구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어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애들이 연어도 그리고 체험할 수 있게끔 아, 지금 상영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쪽 3D 상영관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상영을 하진 않지만은 지금 전에는 어린 학생들이나 여기 양양 시민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많이 가셨었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어린아이들이 다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어, 뭐야? 이거 헌터빵 여기 있어. 지금 라삭라삭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난가? 아, 여러분들 제가 가중장을 신었는데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다 연어입니다. 와, 이 친구들이 매년 매년 우리나라에 몇만 마리밖에 안 온대요. 한 2만 마리밖에 안 온다고 하는데 이 1,000만 마리 중에 2만 마리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거기에서 또 많은 포획이 이루어지고 많은 개체수들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연어는 황어랑 다르게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민물에서 산란하러 오면 죽는데 아이고 귀여워라 어떡하니 안 잡히네. 오다 왔다.